방송인으로서 가장 순수했던 마지막 때가 아마 저 마전지구 하은빌라 방음부수 시절이었을 거예요. 저때 참 아프리카 영정 후에 한 6개월간을 쉬고 예 정확하게는 한 7, 8개월 만에 복귀를 마음먹고 아프리카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처럼 트위치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이제 유튜브에 어떤 그 방송 기능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트위치도 들어온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플랫폼을 예, 그 동시송출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방송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전세였는데 2년 계약인데 한 1년 6개월만 살고 그러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마전지구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차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동네고 그냥 편의점에 옆에 그냥 24시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은빌라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 빌라가 이제 건물주가 이제 그 저 건물만 딱 지어놓고 공사해놓고 LH에다 갖다 넘겨요.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의 소유는 LH 이제 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LH에 합격이 돼야만 여기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 과정들이 다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전세로 4천만 원인가 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4천만 원 딱 해가지고 방 2룸짜리 예, 이 빌라 엘베 없었고요. 3층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열악했던 그런 시설이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방송의 꿈을 다시 품고 열심히 해나가서 지금 여기 청라까지 왔네요. 예, 정말 이때가 어떻게 보면 내 방송 인생 중에서 가장 좀 열정 있고 순수했었던 때가 아니었나. 보세요, 콩국수 하나 시켜먹고 콩국수 처먹으면서 아, 난 콩국수만 처먹으면 이만큼 행복할 때가 없더라 그러면서 딱 여름 될 때 한참 더워질 때 자다 있나가지고 방음부스 왔고 바로 컴퓨터 켜고 애들이랑 게임 존나게 하다가 그냥 예? 방송이나 해야겠다 방송 켜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저 때도 이제 랄프랑 알고 있었죠. 예. 참 그립네요. 가장 좀 뭐랄까 그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그런 시절. 예. 고생 존나게 했죠 저 때. 방송 끝나면은 진짜 혼자서 터덜터덜 그 쓰리바 찍찍 끌고 GS 가가지고 그 식품 코너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편의점 도시락 막 유행하던 시절이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먹는데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에다가 야 한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예 가족들이랑도 연 싹 다 끊고 그러고 진짜 혼자서 열심히 방송만 하던 그 시절 진짜 열심히 살 때였어요 그때. 예. 지금은 배불렀냐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건 있습니다. 예.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소박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하면은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많이 다르죠. 예. 배는 불렀죠. 우와. 이거 자이로 스윙이죠. 예. 이거 롯데월드에도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긴 한데 진짜 무섭네요. 보니까 사람 한 명 날라가 버렸네. 저 사람 죽었죠 뭐. 예. 이거 회전근에 이것도 롯데월드 있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애들 많이 타는데 성인들도 많이 타요. 재밌어요 은근히. 줄 끊어 잡고 그대로 날라갔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뒤통수가 깨졌으면 깨졌겠지만 날아가는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의자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저 의자가 좀 튼튼해요. 엉덩이에 낀 채로 그냥 엉덩이부터 떨어졌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뭐 크게 어떤 골절 정도나 타박상 정도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가리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좀 뇌진탕 증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죽진 않았다.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겠죠. 아, 놀이기구 전문가로서 아이고 이거는 뭐 큰 사고네요. 만들 때 공정 자체를 잘못해서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어휴 이거는 뭐 어휴 이거는 그래픽이네요. 출발 드림팀 마냥 오! 뛰어서 가는데 줄이 제대로 달지도 않는 상태에서 가버린 거야. 어이구, 어이구. 30억짜리의 아파트, 7천원짜리 아침밥. 오우, 괜찮은데요? 설마 조식 서비스 되는 그런 아파트 사시나? 너무 좋다. 야, 근데 이런 데는 여러분들 관리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관리비 뒤져요. 예. 네. 관리비 아마 몇백만 나올걸요? 한 200 나오려나? 약간 기본빵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흔한 물컵 살균기.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종이컵이야? 종이컵을 살균하는 거야? 예, 맞네. 이거 우리 집 앞에 있는 소화전에도 있는데 담배 하나도 없어. 근데 담배 깡만 있더라고. 중국의 어떤 싱크홀 동굴이 있대요. 근데 미지의 지하 공간을 발견됐다고. 우와 존나 크네. 이야 존나 습하겠다.
오토바이 묘기몸. 와, 쩐다. 지리노. 우와. 코임 지린다. 야. 우통 벗고 저렇게 달린다고? 자빠지고 슬림 나면은 그냥 살 싹 다 달아질 텐데. 역시 미국인가? 우와. 어떻게 바이크 슬림 난 걸 저렇게 이용하지? 야. 존나 멋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 저기 오래 타고 그래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유튜버고 틱톡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살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윌리라든지 이런 거 진짜 개 쌉고수에다가 예, 옷도 되게 이쁘게 입고 몸매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대요. 몰라, 윌리하다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대. 이거 웃을 게 아닌 게,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 코트 다 못하는데 뭐 알아서 놀리려면 놀리시고. 근데 이게 존나 힘든 게 이 사람도 존나 잘하는 거지. 윌리 몇 초간 하는 거야. 개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건 스턴트 같기도 하고 일부러 머리를 갖다 대는데 저기다가 스턴트 같아. 이야, 우와, 존나 멋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래요. 잭나이프나 윌리 같은 경우는 윌리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좀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래. 잭나이프 하면서 뒤로 들고 쿵쿵 찍고 가는 거. 이게 진짜 개 어려운 기술인데. 이야, 미쳤다. 잘 봤습니다. 오토바이 묘기.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미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AV계에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용기랑 사귀었다 뭐 이거는 저기래. 그 루머래, 루머. 아.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니고요. 시노자키 아이죠. 시노자키 아이.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는 저 예? 일본 그 애니 산업 애니계의 그 어떤 큰 거성이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덜덜 이지라고 있는. 소리 없이 망하고 있는 제품이 있대요. 껌. 예전에도 접했었는데 껌 안 씻게 되죠. 왜냐면은 워낙 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껌보다는 이클립스 먹어요. 예. 이클립스는 빨간맛 나왔더니 맛있던데요. 이클립스. 모임? 1인 1닭 불가 치킨 3대장 허니콤보.
아니, 허니콤보 은근히 양 많던데? 교촌은 양념을 너무 잘해요. 교촌의 진짜 자랑, 그 교촌의 진짜 칭찬할 만한 점은 이 허니콤보랑 레드콤보가 너무 맛있다는 거. 예, 되게 양념을 치킨에 그냥 쏙 배음을 그 배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치킨이 조금 퍽퍽함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들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허니콤보, 레드콤보 존나 잘 만들었죠. 효자 상품이지 교촌에게서는. 뿌링크는 저는 인정 안 해요. 저희 치킨 업계에서는, 치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뿌링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예. 뿌링클,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먹는 그 저 흔들어서 먹는 그 저거 있잖아요, 양념 감자,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예. 10개의 전용이고요. 슈프림 양념 치킨, 요거 또 요거는 이제 동네 치킨 같은 데서 뭐 그냥 흉내 내 가지고 이제 뭐 케첩이랑 칠리 소스랑 뭐 이거 해가 이거 저거 해가 섞어 갖고 이렇게 막 뿌려 갖고 나오는데 존나 맛없어요.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걸 흉내내고 뭐 이렇게 양념으로 조지고 그게 아니라 동네 치킨은 정말 근본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냥 담백하게 그냥 후라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이 치킨들이 요즘 보면은 가만 보면은 대기업 치킨들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어그로 끌기에 급급해요. 신호등 치킨이니 뭔 치킨이니 뭔 치킨이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 이름을 알리는 데 쓰이는 거지, 사실 그런 메뉴들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정말 그, 예? 좀 이 근본 있게,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도를 딱 지키는, 예. 그게 멋있는 거지. 다음. 오늘 히딩크 한국에 온 이유. 히딩크 감독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 여자친구랑 같이 인천공항 들어왔다고. 왜 왔지?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4강 진출의 위협을 달성한 2002 한일월드컵 20주년의 주역, 예, 이 20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2022년 KFA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온 생각이긴 한데, 글쎄요, 20주년을 기념한다. 굉장히 뭐, 그쵸, 핫했죠, 그때. 2002년 정말. 예,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중2인각이었거든요. 2002년. 벌써 20년 됐군요. 최초 4강 기념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말 축제의 그 현장, 정말 2002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근데 그걸 굳이 뭐, 예. 옛날 롯데리아 메뉴판이라고 하는데 요때 괜찮았지. 요때 기억나네. 그리고 옛날 롯데리아는요, 그 당시 이제 홀이 있었고 빨간색 그 저 와인 색깔 그 의자가 있고 그랬어요. 예, 인테리어를 다 통일화 시켰었어 이 당시 그 롯데리아는. 그리고 저 버거 소녀라 그래갖고 양미라 씨도 썼었고, 그 전에 라이스 버거 나나나나 했던 그 남희석 씨, 그 당시 핫했던 그 남희석 씨랑 같이 해가지고 한스 밴드, 예, 모델로 썼었던 예, 그 기억이 나네. 예.
한스밴드 진짜 개오랜만이네. 오락실 아직도 노래 좋아요. 용돈을 주셨어 어 너를 받기 싫었어 엄마 아빠 나나나나나나나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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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밴드의 오락실이란 노래. 어? 학교 끝나고 오락실 가갖고 친구들이랑 오락실을 갔는데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우리 아빠인 거야. 교복, 나는 교복 입고 우리 아빠는 저 회사 갈 때 분명 아빠는 출근했었는데 IMF 때 그 해직 그 당한 거야. 퇴사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한테 가족들한테 회사 다니고 있는 척하고 오락실 가갖고 아빠를 마주친 거지. 어, 모른 척 해준 딸의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내러티브들이 다 있어요. 이 당시 그 노래들이. 그냥 그래서 참 저때 노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자두에 뭐 김밥 대화가 필요해. 어, 그런 노래들. 넘어갑시다. 옛날 노래는 지금 들어도 좋죠. 자, 넘어가고. 이쁜 AV 배우들. 유아, 카나, 모모노기 카나, 유나, 유라, 유아,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어, 미카미 유아. 야, 유러피언 프리코 치즈버거. 요거 맛있었는데. 그래, 옛날 롯데리아 그 내가 말했던 인테리어가 딱 이랬어요. 그지? 그치, 요때가 짜세였지. 장난감도 존나 주고. 실제 예능 촬영. 그 한끼 줍쇼죠. 참 그 우리가 그 이상과 현실. 예. 그 괴리감. 한끼 줍쇼 누가 봐도 방송인 것처럼 보이는데 방송에서 보는 우리가 방송으로 접했을 때는 진짜 그냥 연예인 그 1인 그 저 얼굴만 딱 나오고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누가 봐도 방송이야. 한끼 줍쇼. 하트 시그널 식사 장면.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아. 이래서 방송에 가몰입하면 안 돼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촬영 현장에 다들 그냥 대기실에서 화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기자들끼리 노가리 까고 막 그러고 있다가 어, 딱 촬영 끝나고 나면은 커트 딱 끝나고 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장소로 또 가고 막 그런 적이야. 정말 일하는 현장이야. 이 촬영 현장은 일하는 현장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걸 다 모르지. 우결 실내 촬영 현장. 실외 촬영 현장. 힐링 캠프 촬영 현장. 나 혼자 산다 출연진 시점. 런닝맨 오프닝 현장. 1박 2일 오프닝 현장. 이제 알겠지? 형 나는 솔로 나와서 한 것도 조작이었어?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지하철 촬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관찰 예능들 있잖아요. 그 촬영 현장 보면 여러분들 진짜 기겁할걸요. 예. 나 혼자 산다 뭐뭐 그런 거 싹 다 그냥 스태프들 다 있고 실망이라고? 그렇게 해야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일이야 일. 그 사람들한테는 예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일이야 일. 그 안에서 재밌는 장면 따보려고 하는 거지. BMW 전국 최저가 300만원? 뭐야 투스칸이잖아.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다. 근데 300이라고? 양카를 넘어선 일종의 현대예술인 듯. BMW 에미도 속겠다. 우차사 개그맨 임준혁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어제는 또 배우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기억이 나네요. 예. 심근경색 참 무섭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요즘 그래픽카드 근황이래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 채굴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었는데 중고 쪽은 채굴한 애들이 막 나오고 있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새 제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채굴 락이 100% 뚫려서 개꿀하고 있는데 중고로 팔 리가 없다. 근데 8월에 이더리움 채굴 막히면 그땐 장난 아니게 매물 쏟아질 수도 있다. 중고는 항상 나온다. 채굴한 사람들도 채굴했다 정리했다 늘렸다 줄였다 주식하듯이 한다고. 나도 취미가 바뀐 이후로 딱히 컴퓨터에 불만이 없어서 난 아직도 2080Ti 쓰고 있는데 이제 내 아직도 현역이긴 하죠? 2080Ti는? 30 시리즈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 사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는 그때 사실 사이버펑크 때문에 나도 살라고 했다가 3090이나 3080Ti 살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격 확 올라가는 바람에 미루다가 오히려 좋아. 나는 40 시리즈 나면 살지 생각을 해보고. 아니야 지금으로도 충분해. 그지? 2080Ti도 메인컴이 2080Ti고 서브컴이 1080Ti예요 예. 현대에서 출시 예정인 차박용 이것도 컨셉카 아니야? 요즘 캠핑이 또 인기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박 뭐 이런 것들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서 차박하긴 하는 게 굉장히 좀 저 유행인데 차박용 SUV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일단 문 열리는 것도 너무 그게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보니까 의자도 이렇게 시트도 이렇게 돌려서 앉을 수 있는 굉장히 내부가 넓지간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러면 안전벨트 어떻게 매죠? 그냥 컨셉카 같아요. 예, 씨발. 까 잡서. 목사랑 불륜하다 걸린 아내의 반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아유 씨발. 정력왕 특징 베스트 5. 몸에 털이 많다.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몸에 털 많은 남자가 정력가인 확률이 높다. 자, 두 번째, 허벅지가 굵다. 허벅지가 굵을수록 소중이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강직도가 올라가. 이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허벅지가 호날두 못지않게 단단하고 엄청 두껍거든요, 허벅지가. 근데 이게 전부 살덩이가 아니라 제 허벅지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존나 돌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당뇨가 없나봐요. 희한하게 내 몸뚱아리면 뭔가 병이 하나라도 와긴 왔어야 되는데 이 허벅지 힘으로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허벅지는 전 굵으면서 허벅지가 엄청 단단해요, 저. 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항상 자랑하죠. 어? 놀라죠. 반전 매력. 스킨십을 잘한다. 코가 크다. 그리고 보양식을 자주 먹는다. 아르기닌, 아연, 좋아함. 확실한 거는 이 굴 있잖아요. 굴, 생굴 좋아하시면 생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긴 하더라고. 그건 팩트야. 굴은 진짜 인정이야. 바로 그냥 몸에 효과 직방으로 와. 생굴, 생굴. 굴 많이 먹으면 좋아요, 건강에. 뭘 건강에 안 좋대, 미친 새끼야. 커플 잠자리 유형, 추적형, 남자에게 의존이 많은 형, 스푼 형, 성적인 긴장감이 높고 궁합이 좋은 형. 저는 1, 2, 3번. 저는 거진 1, 2, 3번. 예. 1, 2, 3번 계속 돌아가면서 하죠. 예. 1, 2, 3번. 예. 코비비기형, 현실형. 남자들이 많이 하는 수술 베스트 5라고 합니다. 발기부전 수술인데요, 1300만원에 1500만원대라고 합니다. 보형물을 삽입하여 발기불능도 버튼만 누르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루수술이에요. 50에서 60만원대고요 신경차단으로 피부감각을 둔화시켜가지고 사정을 늦추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조루수술. 자, 3번은 이제 전립선 수술입니다. 600에서 700만원대인데요 남자라면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전립선이 커지는데 그때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전립선 비대증. 네. 가늘어지는 소변. 저는 1, 2, 3, 4, 5 다 필요가 없네요. 네, 저는 너무 오줌 굵기도 너무 굵고, 너무 세요. 그리고 예, 그리고 여유증 수술. 여유증은 이제 그 이런 분들이 있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랐는데도 여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은 호르몬 때문인가? 저요? 제가 왜요? 저는 여유증 없어요. 저는 배가 많이 나온 거지. 저는 그냥 부유방,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은 다 있는 그런 부유방. 예. 여기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저 여유증은 없어요. 예. 전 그렇게 젖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까보라고? 왜 까야 돼요, 내가? 왜 까야 돼요? 500개 주시면 깔게요. 500개 주시면 옆으로 해가지고 내가 젖 가리고 딱 이렇게 있어 볼게요. 우통 벗고. 예. 말도 안 되지. 예. 저는 여유증은 없어요. 이제 우리 거북유방단. 예.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 여유증이 있겠죠. 너 여유증 맞아. 우리 다 봤어. 크로마키 앞에서. 예. 어까 하세요. 자, 다음. 음경 확대술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예. 이제 그 30, 40대 남성들이 많이 받는 음경 확대술.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그 수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 필요가 없네요. 예. 오연승.
그랜드슬램 싹 필요 없어요. 네. 다음 요즘 고등학생들의 키 학교에 쟀을 때 171.5cm가 나왔다. 엄마가 알기론 지금 학교 너네 반에서 너가 제일 작잖아 남자 중에. 근데 우리 반에 190cm가 두 명이라고. 마이린이구나. 어, 마이린 이 친구 이제 2차 성징기가 왔군요. 예, 마이린이었네. 항상 저의 싸움의 어떤 그 저의 투력을 논할 때 항상 마이린 선에서 커지라 그랬는데 저 친구도 이제 중학생까지 가고 그랬군요. 마이린 초딩 유튜버, 초딩 100만 유튜버. 다음 월 천 버는 직업. 이거는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고 그만큼 월 천 벌 만하다고 느끼는 거는 기술이 또 있잖아요. 배워야 되고 아무나 못하고.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송전활선 전공. 예. 일당은 50만원. 주급으로 따지면 250. 월급은 1000만원. 연봉으로 따지면은 1억 2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저것 때문에 장애 얻으신 그 유튜버, 아, 유튜브 영상 그 봤거든요? 장애 얻으신 분 얘기하는 거. 예. 저거 진짜 사고 많이 난대요. 정말 위험하대요. 끄떡하면은 그냥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크러쉬 1승은 뭐야? 아, 조이, 레드벨벳 조이. 이쁘죠? 레드벨벳 조이가 약간 그 신도시 미시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합하는 이미지라 그러던데? 조이 좋은데 왜? 과즙미 있지, 피지컬 좋지, 몸매 좋지. 크러쉬는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 들었겠지.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요? 난 너무 부러운데요? 배달기사랑 싸웠다. 일요일이라서 남친이랑 시켜 먹었는데 중국 음식 먹었는데 봉지에 넣어서 내놓아야 된다. 음식물 버리고 그릇까지 세척해서 내놓아야 된다. 신문지만 덮어둔다. 일단 상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왜요? 아, 이건 잘못한 거예요. 휴지 쪼가리 넣어놓는 거는 굉장히 매너가 없는 경우고요. 아주 못 배우쳐 먹은 정말 예 상식 밖의 어떤 그런 오랑캐 같은 새끼들은 저기 담배째도 떨고 담배 꽁초도 넣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개도라이 새끼들은 아니고 뭐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음식물을 왜 버려요? 남은 건 남은 대로 그냥 딱 넣어가지고 그냥 저 내놓으면 되는 거지. 예, 제 시간에만 내놓으면 알아서 회수해 가시는데 저게 뭐가 문제라고요? 흘린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한 거 없어요. 야,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니 근데 바람 되게 상쾌하다. 이 바람 너무 좋지 않니? 나만 좋니? 저한테 바람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집이 좀 공기가 상쾌한 듯한 느낌 들지 않아? 그치? 오늘 뭐 비 오냐? 여기
태풍 오나? 비가 안 오는데 좀 흐리다고 하네. 바이크 타기 딱 좋은 날씨겠구만. 바로 타줄게. 하루에 17만원 받는 알바. 이 포대가 여러분들 세미 시멘트 포대인데 하나에 40kg대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180개 나르면은 17만원 받을 수 있다는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120호 170호가 아니라 120호 40kg짜리 120호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계단까지 해가지고 뭐 얼마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명이랑 돈이랑 교환하는 거라고. 맞아, 저런 일은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날씨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방진 마스크 같은 거 딱 끼고 땀도 너무 나거든. 근데 안전모랑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머리에서 열기가 하나 하고 나면 이제 진 빠져갖고 못할 듯. 예. 다 요령이 있어야 돼 저런 것들은. 크기의 중요성? 남자 소중히 사이즈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친이 정말 엄청 컸거든요. 17cm의 굵기도 괜찮았는데 하루에 세 번씩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쳤는데도 그게 크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CC였어가지고 예 캠퍼스 커플 주말 동안 못 보면 월요일에 만나자마자 바로 하고 제가 연애하면서 유일하게 애인 생각하면서 마스터베이션 해봤었다고. 근데 그게 그 당시 남친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귄 남친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친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욕구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BBQ 후라이드 먹다가 어디 옛날 문방구집에서 파는 500원짜리 닭껍질 강정 사먹는 느낌? 괜히 선색 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소중히 크기가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여자를 걸레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당연하다고 뭐 받아들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준에는 선색 후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말로 예, 속궁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진짜로 대걸레라고요 그냥?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나 이번 페이지까지만 볼게요. 매너에게 악플 달고 왔다. 포테킹 절대 시키지 마세요. BHC에선 이런 똥치킨이 나오다니 어이가 없을 정도 개맛없어요. 절반도 못 먹고 남겼습니다. 점주님은 잘못 얻고 이따위 메뉴를 개발한 본사 책임이니 별점 테러는 안 합니다. 오. 맞아 우리도 물 많은 여자가 좋아. 방무민 여자는 아파. 뿌셔뿌셔 개오랜만이네. 클로니 광고 모델이었던 기억이 나네. 토네이도 나 이건 진짜 맛없었어. 이 맛이 너무 헤비해. 기름으로 만든 크림일 것 같아 내가 저거는. 짝꿍 와 짝꿍 개오랜만이네. 짝꿍 맛있었는데 예.
조그만 알갱이잖아. 포도맛 이런 거죠. 딸기맛 이런 걸. 예, 짝꿍. 에그몽. 보석 반지. 다 좋은데 보석 반지 빨다 보면 손가락에 여기 이 부분이 막 찐덕찐덕해가지고 녹아가지고 막. 어. 편하긴 했어 보석 반지. 먹기 되게 편했어. 들고 먹는 것보다 손가락 껴놓으니까 쑥 빨았다가 뺐다가 빨았다 뺐다가. 어. 그리고 뭐 친구들 다 만나 다 모이면 우정의 의미로 한 명씩 한 명씩 다 줬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엄마가 클론 광고 보고 멋있다고 부셔부셔 막별로 네 봉지 사왔었는데 한 봉지 까고 맛없다고 다 버림. 우리는 그런 문화 있었어요. 50원씩 모아가지고 4명이서 200원이었거든요 보석바가. 그래가지고 4명이서 모아가지고 파티해가지고 보석바 하나 사가지고 누가 손에 낄지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딱 1등 한 사람이 먼저 빨고 그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빨고 그랬었어요. 네. 보석밥 파티 많이 했는데 예전에. 어이구 이게 뭐야? 너무 야해. 항문에 넣었냐고요? 아니요. 저 때는 이제 그 왕꿈틀이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왕꿈틀이 가장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예 마법의 군장 예 마법의 군장에다 넣어놓고 그러고 이제 일진들한테 안 뺏기려고 예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쓱 꺼내가지고 먹고 그랬었죠. 예 안 뺏기려고.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 그 따라 했는데 그래서 리메이크 했는데 어 남주가 좀 뭔가 좀 어딘가 좀 어색하네. 예. 여주는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여주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어. 메타버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게 무엇일까요? 게임할 때 캐릭터 성행이 비스무리한 거를 조심하자. 아 메타버스 가상세계 내에서 그 안에서 뭐 성행위를 하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 이런 거 못하게 하는 법안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출했는데 그래요. 놀이공원 가서 공짜로 가져가기. 남자 직원 표정 존나 웃기네. 필사적으로 막는 거 존나 웃기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임영웅 씨가 뮤직뱅크에서 0점 받았다고. 그래서 논란이라 그러는데 왜 왜요? 수사 착수 들어갔다고? 왜 왜? 수많은 아줌마 팬을 보유하고 있는 임영웅 씨. 뮤뱅 방송 점수 0점 논란. 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딱 하고 챔스 결승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진짜 축구 보러 간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네요. 나머지 3,800명은 지금 축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응? 아니면 켜놓고 보시는 거야? 멀티? 그래요?
누가 우승할 것 같냐고? 어디가 우승하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나 옛날부터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했어. 남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남이 하는 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야동 빼고. 야동 빼고 남이 하는 걸 보는 거. 나는 게임도 온 게임맵도 안 받고 스타크래프트 유행할 때 그 프로 게이머들 왜 빨아줬겠는지도 모르겠고. 그 무슨 뭐 저 뭐야 레이싱복 같은 거 무슨 그런 저 뭐라 해야 되지? 유니폼? 이런 거 입고 막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데 저 감성도 모르겠고 난 좀 그랬었던 것 같아. 난 좀 비주류의 인간이 아니었나. 어 그랬던 것 같아. LCK 당연히 안 보죠. LCK 안 보지. 스포츠 안 보지. 안 봤던 것 같아. 거의 영화만 봤어. 혼자서 즐기는 거. 어.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올림픽 안 보고 방송 때문에 본 거지. 어거지로 어거지로 올림픽이랑 월드컵 봤지. 난 내한테 관심이 없어. 오락실에 철권 구경했냐고? 그것도 안 봤어요. 철권을 왜 구경해? 남이 하는 걸. 태훈이는 족같이 살았구나. 공감대 없는 찐따 같은 새끼라고. 확실히 소시오패스라고. 아니 지들 관심 있는 거 모르면은 지랄을 하네. 어? 이 문화 카르텔 씨발 새끼들이. 내가 바이크 얘기하면 존나 지랄하면서 역겨운 새끼들. 뭔 재미로 사냐고? 게임. 내가 하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지. 뭐든지. 우리 코순이들은 축구도 안 보고 좀 그러겠네. 출근들 안 하니?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12시 나가지고. 아하. 나만 본다고? 코순이들도 이제 슬슬 졸업해야지 않니? 남자친구 만나고 하면은 멀어질 텐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런다? 남친 생기자 니네? 남자친구가 뭐 보냐고 딱 해서 옆에서 딱 보는데 내 유튜브 보고 있거나 내 방송 보고 있잖아? 지랄할걸? 어 존나 싫어해. 남친들이 절대 보지 말라 그래.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있어. 남자친구가 오히려 자기 뭐해? 코트 봐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 왜 봐? 나 같이 누워서 막 보다 보니까 재밌어갖고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코순이가 되는 경우도 많아. 코순이든 그래 착해. 남자친구가 나 잘 모르고 그런 거 뭐야 이 새끼 티셔츠 찢은 그 새끼 아니야? 이 새끼 나락간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엄격자 아니야? 어? 이 새끼 방송 왜 봐? 왜 말 그렇게 해 자기야? 어 왜 그래? 이러면서 딱 본다? 그럼 이제 난 기분이 좋지. 나 때문에 싸우는 커플이 많아요. 가만 보면 코순이들 남자친구랑 많이 싸워. 쌈비한테 빌게요. 야 나 그거 말보로 갖고 와라. 말보로 그거 맛있더라. 바로 와줘. 어 화장실에 있어. 다 라이터도 하나 갖고 와. 바로 와줄게요.